안녕하십니까. 아, 상대패 훔쳐보게 캔디킴 김창모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물옵션에서 관심 있는 주간이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선물옵션 하지 않는다, 선물옵션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선물옵션 매매하지 않고는 주식을 더 잘할 수가 없죠.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선물 옵션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선물 옵션 매매는 지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일단 판단하고 나서 그 숲을 보고 나서 숲 방향을 보고 나서 나무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그런 흐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한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코덱 200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지난주, 한 2주 전에는 공매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외국인이 공매도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고점에서 매도한다는 거기 때문에 좀 최근에 지난주에도 지수가 급등할 수 있었던 부분, 소위 말해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팔아난 공매도의 숏 커버링이죠. 바로 그 부분이 지수를 급등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기술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이제 1920에서 30 언저리인데 역시 이 추세를 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도 찔끔찔끔 올라서는 안 되죠.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과연 이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역시 유럽의 정상회담 부분 이번 주 후반경에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부분 우리가 미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타이밍 포착법인데 타이밍 포착법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자, 오늘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장 지수가 오를 것이냐 말을 것이냐 또는 외국인이 지수 매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팔 것이냐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수급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대단히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은 코덱 200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 200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덱 200이라는 종목이 있죠. 코스피 200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200 종목을 한 종목을 만든 거죠. 결국은 코덱 200 종목은 전체 시가총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코덱 200 종목이 오른다는 얘기는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코덱 200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를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코덱 200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과연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느냐 아니면은 매도하는 매도 국면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수를 우리가 미루어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뭐, 말보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색칠을 해왔는데, 빨간 부분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난주까지, 코덱 200이라는 종목, 외국인 투자 중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자, 외국인 지분율은 3%에서 12%까지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에는 당연히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덱 200 종목을 매수하기 직전이죠. 그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덱 200 종목을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바로 요게 그러니까 공매도와 맞물려가지고 코덱 200 종목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수를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적어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코덱 200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매수 추세에 있느냐 매도 추세에 있느냐 그 추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국면이 비오는 국면이냐 아니면 햇빛이 땡땡 나는 국면이냐는 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코덱 200을 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슨 시간이죠. 원포인트 실전 팁과 관련된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지금 쭉 이제 코덱 2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코덱 200이 왜 중요하냐 물론 좀 서두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덱 200 지수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는 어떠냐? 정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 코덱 200 지수가 오르게 되면 코덱 200 종목이 외국인 투자자에 사면은 지수는 오른다. 또 반면에 이것도 반대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제 다음 주에는 코덱 인버스라는 종목을 갖고 나오겠는데 코덱 200 종목과 달리 코덱 인버스는 지수와 반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덱 200 종목은 외국인이 사야 되겠고 그다음에 반대로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 인버스라는 종목 외국인이 어떻게 돼? 팔면 되겠죠. 바로 지금 국면은
아주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코덱 200 종목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면 지수는 오른다. 외국인은 산다. 자, 지수는 오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크다. 이렇게 배팅을 하고, 이쪽에서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업종,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봤고, 문제는 이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포인트가 변곡 포인트가 될 것이냐. 자, 이번에 소모로 동심 만기가 껴있는데, 자, 그림도 역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자, 그림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중요한 변곡 포인트를 여러분께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포인트 정도까지 지수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20일 이동평균 선상에서 여기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2000포인트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동시 만기를 지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증권사의 합성 포지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증권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이죠.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수 갇히는 걸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박스권의 상하단을 이탈하는 이 국면 속에서 지수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은 증권사의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그 구간, 그게 바로 120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선물 지수 기준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은 248.80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8.80. 이게 종합주가 지수 환산한다면 대체적으로 1850포인트 정도, 1800포인트 중반 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면에서 지수가 1900을 만약 살짝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1900포인트는 강력한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경우에는 매수 찬스로 일단 접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험권이 지난주는 연기금이었던 구원투수,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강력한 매수, 프로그램의 강력한 매수. 자, 그런데 이번주는 오늘 모습 보니까 지금 또 강력한 시장 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보험투자자입니다. 보험투자자들이 지금 선물은 기존 포지션 선물이 이익 실현하면서 현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12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는 보험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눌림목 줄 때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시장에서 정추사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상대표 움츠보기의 텐도킹 김창무였습니다.